여러분들은 우리 성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물을 나눠준다거나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 4살인데요 어린이집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번쩍 손을 들더니 그 4살짜리 애가 외친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대요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있어 산타 할아버지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했더니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형아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크게 될 아이입니다. 마지막 때에 동심 파괴자. 크리스마스에 동심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아이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 선물을 주는 이 개념은 꼭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물을 나누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부터 교회 밖 성탄절이라는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3가정이 늘은 303가정을 대상으로 621팀이 지금까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은 한 번도 자신의 옷을 직접 골라보지 못하고 사보지 못한 한 청소년 아이, 북한 이탈 가정의 학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었고요. 발달장애 아동을 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조선족이신데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지만 사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교회 밖 성탄절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전달이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와 아내도 한 가정의 그 두 아이에게 선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직접 참여하신 분들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크리스마스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곳도 다녀봤지만 지나보면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준비하고 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직접 선물 전달을 위해서 가파른 언덕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제가 부끄럽고 참 미안했습니다. 만남 이후에 그 가정의 아이를 향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작은 섬김으로 인해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받는 자의 기쁨도 크겠지만 주는 자의 기쁨은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줄이고 줄이면 아마 이 구절만 남을 것이다. 성경의 축소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죠. 가장 고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선물로 주셨나? 16절을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포함하죠.
그런데 거기는 누구도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진정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며 사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둠도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가만 놔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나 아브라함,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이나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흥청망청 자신의 인생을 그래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이들이 참 많아요.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짓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폭력과 전쟁, 수많은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들려옵니다. 사람은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거부한 사람마저도 그의 사랑이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사는 것을, 그 죄인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을 텐데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유산을 받아다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살죠.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마음대로 정말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집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쳤습니까?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메마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집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죠?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만나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린 시절에는 예배에 나왔고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근데 커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곤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멈춘 적도 없고 메마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고귀한 선물,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멸망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멸망이라는 헬라어 아폴림이 참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위기는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왔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한 이 아폴리미는 파괴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을 아주 멋지게 튼튼하게 지으라고 열심히 일하시며 사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고 출세하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은 우리의 그 파괴를 막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한 이 단어는 상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움켜쥐려고 해도 여러분, 죽을 때는요 다 놓고 갑니다. 장례식을 참석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관에 그냥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움켜쥐려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숨을,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전부를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폴림이 죽음, 파괴, 상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앞에 놓여진 실존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파괴당하도록, 멸망당하도록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그분의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파괴당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감리교인들은 필독서다라고 지정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 영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게 되면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지만 죽어서도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생이 있으십니까? 이 영생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귀한 선물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 가치와 고귀함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밖 성탄을 통해서 은혜도 있었지만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선물을 구매해서 포장하고 카드를 써서 이제 전달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전박대를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안 받은 건 아닌데 그냥 좀 약간 냉대를 받으셨나 봐요. 좀 왜 그런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근데 문득 잠깐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 이런 묵상이 되셨다고 해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구원을 선물로 들고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냉대 받으셨고 저도 그랬고 주님께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성탄의 이유가 자기를 죽이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 없이 멍하니 서 계신 그분의 모습 바로 저의 주님 앞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묵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 없이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1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의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빛이 싫고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본인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지한 것이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에 정말 사랑이 일어나는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의 그 방향이 흐르는 그 대상은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결국 그 사랑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폴림이 죽음과 파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숨을 쉬고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선물을 받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참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의사셨어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였을 때는 환자의 과거 이력을 꼭 물어봤대요. 과거에 어떤 병이 있으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부모님은 혹시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부모님은 언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알면 환자를 치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 그 사람의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더 놀라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기적이고 그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내가 무너져갑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누리십니까? 영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바뀌고 열도 나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점점 이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눈물이 나고 궁이 일어나고 연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을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분의 선물을 받은 자는 나도 그 선물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매국노라고 불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는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레위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초청을 해요. 파티를 열어요. 다른 세리들을 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지만 의원은 병든 자에게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레위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야. 그래야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던 자, 그 사람이 마태였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참 추운 날에 참 특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어요. 50세 여생을 사신 여자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를 섬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10년 전쯤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에게 딱 10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10년만. 그러면 더 사명 잘 감당하다가 갈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10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처럼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분이 암 치료를 받기 이전에 교회에 전도지 수백 장을 가져다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신방을 받을 때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 그 두 명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초청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자기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암투병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참 특별한 것은 이 권사님으로 인해서 거의 온 가족이 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었어요. 먼저 큰언니와 둘째 언니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믿지 않았던 둘째 오빠를 전도하여서 그 오빠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를 이 교회로 인도했고 최근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전도해서 갈렙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계세요. 제가 목회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한 사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암투병 중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비록 육신은 죽지만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며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음을 권사님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예배를 마쳤는데 둘째 오빠 누구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오빠가 참 많이 우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우셨지만 둘째 오빠가 많이 우셨어요. 자기 동생이 먼저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나보다 먼저 갔다고 제가 그분을 꽉 안아드렸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꼭 기억하세요. 오빠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시다가 다시 그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그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귀하세요. 10년만 더 연장해 주시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잘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였어요. 마태처럼 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된 것이죠. 선물을 주고 간 것입니다. 자신이 선물이 되었고 또한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주고 간 너무나 귀한 권사님이 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안아주시고 참 잘했다, 내 사랑한 딸아, 그렇게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어느 한 명도 이 선물을 놓친 분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머뭇거리며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또한 이미 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마태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권사님처럼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파괴당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할 수 없었던 분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에 모시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또한 두 번째, 이미 그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이 계시다면 마태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 그 권사님처럼 사랑하는 오빠, 시누이, 가족들을 인도한 그 권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